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제. 오, 냄새. 야, 이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먹는 겁니까? 진짜 기대가 되는데? 우리 보자. 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제. 오, 냄새. 아, 진짜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먹는 거죠? 오, 비주얼 봐. 끝내준다, 끝내줘.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이 다리부터 동생 먼저 먹어요. 아, 저 이거를 그러니까. 맛있어요. 어, 그래? 어. 아유, 이거 동생이 맛있대. 아, 그냥 뼈만 살짝 이렇게 잡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도 한번 줘야지. 동생만 먹으면 안 되지. 닭다리를. 아이고. 아니 이게 이러려고 그 한 게 아닌데 아주 잘 삶아져가지고 이게 그냥 빠지네요. 쑥.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자, 아이고 드세요. 뼈 골라내셔야 돼요. 어이구. 아 진짜 푹 삶아져서 살도 그냥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오, 이거 씹을수록 여기 향긋한 맛. 아, 이건 뭐 발라낼 것도 없이 그냥 뼈만 쏙 빠지네요. 와, 진짜 먹고 싶다. 와, 국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 국물은 또 얼마나 진국일까, 이게. 약재만 10가지 들어갔으니까. 또 요게 또 진미예요. 예.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또 건강하고 이게 바로 행복이죠.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아유 동생이 행복해지니까 나도 행복해지니까. 산에 들어왔으니까 네. 이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안 들어왔으면 못 느끼죠. 아이 그렇지. 평생 건강하기만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또 이 행복은 몰랐겠죠? 하던 일이 있는데 네. 마무리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 여긴 뭔가요? 어, 이거 내가 닭장 만들다가. 닭장? 예. 네. 하기는 제 빨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아주 너무 어둡고. 네. 아유, 일단 염소들이 들이받으니까. 염소들이 그냥 받치고 그래가지고. 네. 분가시키려고. 네. 암컷이 새끼를 낳고 나서 예민해지니까 더 말썽을 부리는 수컷 때문에 얼마 전부터 새 닭장을 만들어 오신 거래요. 네. 전기를 충분히 자급자족 하시니까 자연인 집에서 전동 드릴을 다 보네요. 오, 일도 빠르고. 요거는 이승훈 씨가 좀 해봐. 아, 그럴까요? 네, 그래. 마무리를 이제. 네. 저희 공구는 처음 써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망치만 써가지고 한번 잘 해보죠 뭐. 되게 어떡하지? 안 해본 건 좋은데. 아니 못 찍으면 이거 망치질을 잘 하는데. 오, 좋은데요? 야, 이 닭들이 알 많이 낳아야겠다. 그 전세값 좀 올리죠. 전세값? 네, 알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그럴까? 이제 알바구니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 안쪽에 또 알바구니를 네, 달아야 돼요? 네. 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놔야 이제 짐승들도 안 덤비고 이게 알을 요구따 난다고. 야, 알 낳는 바구니까지. 아, 진짜 좋네요. 최고의 알 낳는 시설과 에? 뭐예요? 안정된 2층 침대. 나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곳은 최고의 꼬꼬하우스인데요. 아유, 닭들아, 너희는 몸만 오면 돼. 아, 나도 살고 싶다. 그러겠네, 우리 형석이 형이. 아, 뭐야 지금? 아니 내가 할 거 자기가 다 하면 어떡해? 아니 수인 씨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수인 씨는 여기 있어야 내가 잡을 테니까. 네. 제가 여기 못 나오게. 네, 하고 맞아요, 못 나. 얘들아 이사 가자. 좋은 데 갈 거야. 그래. 야, 나 괜찮아. 그래, 새 집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래, 가자. 어, 알았어. 가자. 바로 가자. 간다. 자, 새 집이다.
야, 좋겠다 너희들 진짜. 이제 뭐 스트레스도 안 받을 테니까 진짜 앞으로 알 하나씩 더 낳아야겠다, 그지? 응? 아, 우리 승씨 열일하네요 정말. 아, 잠시만요. 마지막에. 자, 가자 가자. 자, 새 집으로 가자. 자, 얘들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좋을 거야. 아, 승훈 씨도 고생 많이 했어. 아, 아닙니다. 아, 어때? 좋아? 좋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이 닭들도 은근히 말을 들어.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염소가 막 운다.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자라지 그랬어. 자, 잠깐 쉬시는 것 같더니 이젠 또 뭐 높은 산으로 가시는데요. 오듣기 전에 밥 해먹자고. 네. 그래서 뭐 재료 구하러 가시나 본데요. 여기가 우물가예요. 아, 여기. 아,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철 가장 시원한 곳이라서 냉장고 대신으로 쓰신대요, 여기. 근데 이게 뭐예요? 점심에 삼계탕 먹던 국물인데 저녁에 먹으려고 넣어놨던 거예요. 아, 이걸로 뭐 어떤 거 하시게요? 일단 기대해봐. 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점심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남은 겁니다. 초계국수 좀 만들어 볼래요? 초계국수? 초계국수. 이야, 역시 재활용의 고수시네요, 자연인. 남은 음식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쓰시다니, 와. 드디어 제가 초계국수를 먹어보네요. 이 초계국수는 국물 맛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자, 간장. 초가 많이 들어가야 시큼하고 맛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겨자가루도 아주 충분히 넣어주고요. 오, 이건. 자, 그리고 시원한 육수에는 꼬들하게 삶은 면이 어우러져야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 아, 계란 삶는 건가요? 네, 고명으로. 네, 계란 삶는 거죠. 아, 아삭한 오이 고명으로는 식감을 더해주고요. 이 여름에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탁월한 선택. 아, 요 초계국수에는 계란이 포인트거든. 야, 진짜 잘 익었다. 와, 활용 점정. 야, 진짜 남은 음식으로 이렇게 맛깔난 밥상을 차려내십니다, 자연이. 와, 정말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최고의 만족 느끼며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왜, 왜? 너무 맛있어서 말을 잃었어요? 냉면과 삼계탕과 국수의 그 맛있는 맛을, 세 가지 맛을 다 잡았어요. 아, 이게 어디 맛뿐이겠습니까? 좋은 약효는 몸 곳곳에 스며서 진짜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겠죠. 환상의 맛인데요, 정말. 제가 먹어본 초계국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초계국수. 1등입니다, 현재. 1등! 아이고, 동생이 그냥 고맙게 먹으니 고마워. 현재 1등! 아, 이야, 그렇게 맛있구나. 이 처음 맛보는 맛있는 음식 먹고 수인 동생이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꼭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이거. 점심때는 그 메기불고기, 저녁때는 또 이거 딱 이거 초계국수. 진씨도 좋아할 거야. 그냥. 예, 자연인 형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뭐 힘든 것도 많으셨지만 현재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고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그렇게 못했지. 그러나 이제 여기 살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아,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